NH투자증권을 포함한 4개의 증권사가 자사가 보유한 두산바켓의 지분 일부를 블록딜로 매각해 1,85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. 이들은 전날 수익스와프로 보유한 두산바켓의 지분 500만 주에 대해 블록딜 수요 예측에 돌입했고 직전일 종가 대비 10.5% 할인율이 적용된 3만 7천 원의 전량 소화가 됐는데요. 관련 이슈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4대 증권사가 두산바켓의 500만 주를 블록딜을 했습니다. 전일은 1호 1에서 14%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은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 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산바켓인데요. 이번 블록딜 성공으로 증권사가 우선 뭉칫돈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. 시장에 좀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블록딜을 한 이후부터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네. 지금 두산바켓 같은 경우가 최근에 4만 원대를 넘어가는 좀 시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. 사실은 이제 4개 증권사에서는 사실은 좀 손실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블록딜을 좀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. 이건 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랑 지금 말씀하셨던 4개 증권사가 지금 이제 수익 스와프라는 이제 이런 그 개념을 통해서 2018년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바켓 지분 10%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. 그때 네. 당시에 지금 이제 기준 주가는 34,800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34,8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 시세가 높게 나면 네. 증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어떤 이 기준가보다 높게 나온 수익금을 좀 충당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34,800원보다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증권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손실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어떤 그러한 계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에 지금 3만 4천 원 이후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좀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5만 원대를 넘어갔다 지금 최근에 3만 원, 7천 원대까지 올라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계속 손실이 좀 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.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버텼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건설기기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시세가 좀 나오는 상황이죠. 네. 뭐 네옴시티라든지 또 이제 재건 관련된 쪽으로 좀 시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네. 특히 이제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뭐 현대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어떻게 보면 기타 건설주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과 함께 내년 실적이 너무 좋을 것이다라는 좀 이런 장밋빛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좀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손실이 나는 구간이긴 합니다. 3만 7천 원이면 그래도 10% 정도 수익이 손실이 나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더 이상 냅뒀다가 4만 원 이상 올라갈 것 같으니까 3만 7천 원에 블록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네. 어제 좀 시장에서 지금 14%대 지금 하락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오늘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 영향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실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특히 외국인 연기금이 지금 그래도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다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두산바켓에 주가가 상당히 저렴해졌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상당히 좀 이제 그 4대 금융기관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손실을 좀 안겨줬지만 일반 네. 투자들에게는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어쨌든 4대 금융사들이 지금 매도를 한 게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과 우려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한 것이다, 블록딜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업의 가치,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훼손이 된 게 없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죠.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아, 지금 사실 저는 이제 매수의 기회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. 사실 블록딜 제가 이제 10%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어제 5% 나왔어요. 절반 나왔군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절반은 지나갔지만 절반의 잠재적인 오버행 이슈도 분명히 있다라는 네.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두산바켓 관련돼서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.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죠.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114% 지금 늘어나면서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캐터필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
사실은 실적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대감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내년에 정말 그만큼 실적 찍힌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대감 플러스 실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너무 오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4조 밑으로 내려갔거든요. 어제 좀 급락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더 싸졌다라는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어제 이제 블록딜로 받아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메이저 수급들 같은 경우가 지금 3만 7천 원에 네. 지금 이제 주가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확보를 했는데 이게 90일 락업이 걸려 있어요. 그러니까 90일 동안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 메이저 세력들이 3만 7천 원에 어떻게 보면 90일 정도까지는 어쨌든 3만 7천 원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만 주가가 변동성이 있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아, 그렇죠. 이제 올라가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 매도하는 시점에서 3만 7천 원보다 이상이면 수익이지만 그 전에는 사실은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제가 볼 때는 3개월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자체는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잠재적인 오버행 이슈도 한 50% 남아있고 또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저렴해진 가격으로 내려온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저점을 다지는 어떤 그런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네. 하면서 네. 분명히 지금 싸진 건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 들어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.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점을 좀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뭐 4만 원대 지금 이제 월 일봉상으로는 지금 올해 초에 기록을 한 4만 4천 원입니다만 그 부분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. 조금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좀 생각하시고 본다면 오히려 네. 지금이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